마가복음 5장 22절. 회당이라는 것은 유대인들이 모여서 예배를 보는 곳입니다. 그 당시 회당에서는 예수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죠. 그렇죠? 왜 그래요? 예수는 와서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가르치기 시작하니까 율법적이고 조건적인 유대인들은 별로 예수를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회당의 회당장, 요즘 말로 하면 당회장 뭐 이런 식일 거예요. 그래서 그 회당의 장자는 종교 지도자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일수록 예수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 회당장 중한 사람인 야이로라는 사람이 예수를 찾아왔어요. 종교 지도자들은 그 당시에 예수를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야이로는 찾아왔어요. 왜 찾아왔을까요? 회당장으로서 예수를 찾아온다는 것은 굉장히 그건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뭔가 회당장으로서 진짜 급한 일이 생긴 것 같아요. 무슨 급한 일이 생겼냐? 한번 봅시다. 그래서 여기 보면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그 다음에 많이 간구하여 아주 그냥 막 그렇게 빌 수가 없어. 많이 간구하여. 자,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가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많이 뭔가 회당장이 이러면 안 되거든. 그렇죠? 회당장이 더더구나 누구한테 와서 예수님한테 와서 이러면 안 되는데 이게 뭔가 큰 일이 발생한 모양입니다. 그렇죠? 무슨 일인가요? 아,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자, 애가 죽으려 그래. 병들었어. 급해. 아무도 딸을 살려줄 사람이 있어 없어요? 없어. 하나님밖에 없는 없어. 근데 회당장이 왜 예수한테 왔어요? 예수님 소문을 들어보니까 예수님이 뭐 중풍병 환자도 고치고 문둥병 환자도 고치고 가장 심각한 병 환자들을 다 고쳐요. 그것도 어떻게? 아무 조건 없이. 그래서 그런 소문을 듣고 이제 자기 어린 딸이 얼마나 이쁘겠어. 아마 늦둥이인 것 같아요. 그렇죠? 특히 늦둥이가 얼마나 이뻐요. 늦둥이가 지금 죽게 되었다. 그러니까 체면불구하고 누가 뭐라든 간에 뭐예요? 부탁할 곳은 누구밖에 없어? 예수밖에 없다. 이 회당장 야이로가 나중에 뭐가지 날아가는 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자, 밥줄 떨어질지 모르겠어. 죽게 되었으니 오셔서 그 우리 딸몸 위에 손을 얹어서 우리 딸로 구원을 얻어 살게 하소서. 자,
이제 부탁을 하는데, 부탁을 하긴 하는데, 절차가 좀 복잡해요. 그렇죠? 어떤 절차를 거치자는 거죠? 일단, 오십시오. 저하고 같이 가십시다, 우리 집에. 그래서 우리 집에 가서, 우리 딸이 지금 누워서 죽어가고 있는데 어떻게 하라고? 손을 올렸어.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어, 안수를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요거를 여러분 기억하세요. 기억하실 필요가 있어요. 이 얘기는, 이런 회당장의 신앙과, 그 다음에 지금 곧 등장하는 아주 참 별 볼 일 없는 한 여자 환자가 등장합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에 그 회당장과 함께 회당장 집으로 가실 때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서 막 밀고 그래요. 그런데 거기에 12년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한 여자가 있다. 혈루증이라는 것은 하혈, 피가 밑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혈이라고 그러죠. 하혈이라면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월경불순, 뭐 시도 때도 없이 자꾸 생리가 그냥 딱 규칙적으로 딱 나왔다가 며칠 만에 끝나고 그런 여성이 아니고 자꾸 그냥 자주 나오는 여성입니다. 요즘은 뭐 그게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지만은 이 당시는 그 혈루병이라는 것은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왜냐하면은 여자가 생리 중에 있을 때는 그런 여자는 그 생리 중에 있을 때는 부정하다. 그래서 남자가 가까이 가서도 안 되고 여자가 따로 떨어져 있어야 되고 하여튼 그 하혈을 하고 있는 여성들은 부정한 여자라고 간주가 됐어요. 그런데 이 여자는 시도 때도 없이 자꾸 하혈을 해야 되니까 이건 평생 부정한 여자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여자는 결혼도 못해요. 남자 결혼해보고 이게 뭐야 이게. 그래서 이런 여자는 이 혈루증 때문에 신세 망친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혈루병도 무엇 때문에 사람이 이런 병에 걸리냐라고 할 때 그 당시 유대인들은 뭐라고 생각했게? 죄가 많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주했다. 하나님이 벌 줬다. 그래서 이 여자가 이런 병에 걸려서 고생을 하고 있다. 그 당시는 하여튼 하나님이 제일 심하게 벌을 준 병은 무슨 병이게? 중풍입니다. 중풍. 그래서 여러분 풍 맞았다 그러잖아요. 그거는 그래서 중풍이라는 병명이 영어로 스트로크인데 스트로크란 말도 하나님이 때렸다는 뜻입니다. 그게 그 유대인에서부터 그렇게 전통적으로 내려온 거예요. 하여튼 죄가 많으면 하나님 뭐예요? 대갈통을 때리면 중풍이요. 그 몽둥이로 대갈통을 때리면 중풍이요. 채찍으로 때릴 수도 있어 하나님이. 그러면 그건 무슨 병이게? 그 문둥병입니다. 왜냐하면 문둥병 환자들은 몸을 보면 채찍 맞은 것 같아요. 왜? 여러분들 그 대상포진이란 병 아시죠?
대상포진도 이렇게 채찍 맞은 것 같아요. 왜? 이 갈비뼈와 갈비뼈 사이에 우리가 늦간신경이라고 그럽니다. 이 대상포진 바이러스하고 문둥병균은 신경에 염증을 일으켜요. 신경에. 그래서 염증 쫙 채찍 맞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열받아서 죄가 많으니까 채찍으로 때린 사람은 문둥병 환자가 되고 몽둥이로 대갈통을 치면 그거는 문둥병 환자야. 환자는 마비는 안 오죠. 그런데 중풍병자는 이제 하여튼 이 여자가 이 혈루병을 앓고 있는 것도 그 당시 모든 사람들 또 누구를 포함해서 그 환자인 여자를 포함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나를 벌 주신 거다. 이렇게 생각했어. 그 뭐 요즘도 그렇잖아요. 요즘도 교회에서 어느 장로가 중풍으로 갑자기 쓰러져서 죽었다. 그러면 교회에서 수군거리잖아요. 그 장로가 무슨 죄를 지었을까? 그거는 그 교회 목사님이 하나님을 어떻게 가르친 결과요. 조건적으로 가르친 결과. 그러니까 그렇게 목사님들이 그렇게 조건적으로 하나님을 가르치는 목사들은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자기가 중풍 걸리면 큰일 나. 그렇죠. 그럼 교인들이 뭐라 그럴까? 우리 목사님이 무슨 죄를 지었나? 이게 바로 옛날 유대인 시대 같은 무속적인. 무속은 어떻게 돼요? 신의 말을 안 들으면 신이 뭐요? 반드시 애군을 가져와서 해코지를 해요. 그럼 우리 하나님, 예수님인 하나님은 그렇게 하는 법은 절대로 없다는 거죠. 목사님이 중풍에 걸렸으면 목사님이 삼겹살을 많이 잡수신 거지. 그리고 뭐도 안 하고 운동도 안 하고 그리고 스트레스 많이 받고 그랬겠죠. 그래서 목사님이 중풍에 걸려도 하나님은 그 목사님을 살리려고 어쨌든지 하나님은 그 목사님을 어디로 보내려고 애를 썼겠습니까? 뉴스타트로. 그렇죠. 자, 대답이 왜 안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아직도 뉴스타트 정신이 투철하지 못해요. 자, 혈루증을 앓는 한 여자가 있다. 자, 보세요. 이 혈루증을 앓고 있는 여자는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시겠죠? 자, 지금까지 우리가 회당장 야이로는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한테 와서 앞에서 무릎을 꿇고 팍 빌었습니다. 예. 네. 빌었습니다. 근데 이 혈루병 환자 이 여자는 어떻게 하게? 자, 보세요. 완전히 그 회당장하고 예수님을 접근하는 방법이 달라요. 보세요. 자, 12회 동안 혈루종을 앓는 한 여자가 있는데,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성경은 옛날부터 의사들한테 가봐야 괴로움만 받는다는 걸 이렇게 딱. 자, 이 말은 진짜 의사는 누구라는 말입니까? 하나님 아닌 인간 의사한테 가가지고 그렇게 고생만 한다 이거죠.
그때는 의료 보험도 없어가지고 여자가 가지고 있던 돈도 뭐요?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뭐라? 더 중하였다. 참 성경은 정확합니다. 그렇죠? 의사한테 자꾸 댕겨봐야 돈만 날리고 결국은 암 2기 든 것이 3기가 되고 결국은 뭐예요? 4기 말기가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돈만 쓰고 더 심해져 버렸어. 그런데 이 여자가 뭐를 들었어요? 예, 소문을 들었어요. 누구의 소문?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들었어. 자, 예수님은 문둥병 환자도 고쳐주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소문이 있었냐고 하면, 자, 예수께서 가버나움이라는 곳에 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 한 백부장이 나왔어. 백부장. 백부장인 사람은 100명의 군인을 거느린 장교입니다. 아시겠죠? 이 군인들은 어느 나라 군인이에요? 로마. 이 세계 최강 로마군의 군인들이에요. 이 당시는 군인들이 그 유대 나라를 완전히 정복하고 지배하고 있던 때입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 중에는 아주 로마를 미워해서 목숨을 걸고 싸우면서 자꾸만 반란을 일으키는 그런 부류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정부는 이 반란을 일으키면 안 되니까 이 반란이 생기면 진압하고 또 반란을 예방하기 위해서 이 첩보도 하고 사람을 잡아다가 족치기도 하고 이런 유대인들이 가장 무서워하던 사람이 사실은 백부장이었어. 그래서 이제 백부장이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누웠다. 그래서 이 그 당시 유대인들은 이 백부장을 아주 미워했습니다. 옛날 일제 시대라면 아마 백부장은 누구 같은 존재였게? 일본 순사. 순사들. 참, 아마 그때 참 고생 많이 했을 것 같아. 일본 사람들, 얼마나 독해요. 그렇죠. 사무라이 정치인 해가지고, 그냥, 한번 걸렸다 하면 그냥, 반쯤 죽여놓는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존재가 백부장이었어. 근데 이 백부장이 예수님한테 와서, 내 하인이 중풍병에 걸렸습니다. 이 백부장은 어떻게 예수를 찾아왔어? 이렇게 자기 하인 걱정을 다 하고 있을까? 그 당시 백부장은 세도가 다 대단하죠. 뭐, 하인이 중풍 걸려서 죽어도 괜찮아. 아무나 잡아가지고 또 하인하면 되는데 이 백부장은 하인을 걱정해. 왜 그랬을까요? 이 백부장들이 하는 일은 뭐냐면 사람이 모이는 데는 철저히 가서 감시를 해야 돼요. 왜? 누가 연설을 한다든가 하면 그 무슨 소리를 하는지 다 들어야 됩니다, 백부장은. 그리고 이게 민중들을 선동해서
또 반란을 일으키지 않는가를 다 살펴야 되거든. 그래서 백부장은 사람이 많이 모이는 데면 꼭 부하들을 이끌고 말을 타고 가서 무장을 하고 가서 들어야 돼. 이 백부장은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에 대하여 얘기하는 얘기를 듣고 백부장이 뿅 간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마음에 많은 감동이 왔어. 그 당시 로마 시민들은 태양신을 믿었습니다. 태양신이란 게 다 태양신이고 무슨 신이고 간에 모든 신들은 철저히 무선적이었어요. 조건적이야. 말 안 들으면 벌죠. 그런데 예수님이 얘기하는 하나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정말 진실하고 선하시고 아름다워. 그리고 무조건적인 사랑. 그 감동을 받고 이 백부장이 그동안 고생하던 혈압이 다 떨어져 버렸어. 유전자는 무엇에 반응한다? 뜻에 반응한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가서 고쳐줄게. 그런데 백부장이 안 오셔도 됩니다. 뭐로만 하십시오. 말씀만으로 하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이 가봐라. 오, 백부장의 하인이 중풍에 걸렸는데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로 뭐예요? 낫다. 만나보지도 않았어. 예수님은 그 백부장의 하인이 누군지 알까 모를까? 알죠. 이제 이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던 이 여인도 그 소문을 들은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자, 어떤 문둥병 환자도 고쳤다. 아니 그 백부장의 하인이란 사람이 중풍에 걸렸는데 그 사람도 낫대더라. 자, 문둥병, 중풍병. 하나님이 벌 주는 병 중에 최악의 병이야. 그거를 예수님이 낫게 치유했다.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보다 뭐예요? 더 높은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이 벌 준 걸 예수님이 와서 싹 낫게.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럴 때 그것을 이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자는 아니 하나님이 중풍 환자를 고쳤다고 하나님이 문둥병자를 고쳤다고 그럼 그분이 하나님이네 그렇죠? 하나님이 준 병은 하나님이 낫게 할 수밖에 없지 그렇죠? 하나님이 병을 줬는데 어떤 인간이 그 병을 낫게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야, 그러니까 지금 헷갈려. 그러면 내 병도 내 이 하혈 병도 혈루증도 하나님이 준 걸까? 하나님이 준 거라면 그럼 왜 하나님이 문둥병을 줬다면 왜 하나님이 문둥병을 낫게 하는 거지? 헷갈려요, 헷갈려요. 자, 이렇게 헷갈릴 때, 아니야! 그래도 중풍은 하나님이 벌 준 거라고! 그래도 문둥병은 하나님이 벌 준 거라고! 그래도 내가 앓고 있는 이 혈루증은 하나님이 나를 벌 준 거라고! 라는 선택을 하는 사람은 조건적 하나님을 선택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나 이 여자는 내가 혈루증에 걸린 것은 하나님이 벌 준 게 아닌 것 같아. 그렇지. 내가 여자로서 참,
참 나쁜 마음도 많이 먹었고 나쁜 짓도 많이 했고 그랬지. 그거는 내가 그렇게 건강하지 못하게 살았기 때문에 된 거지. 그런데 하나님은 나같이 정말 그 세상에서 죄 많은 여자로 낙인이 찍힌 사람이에요. 사람들은 나를 보고 다 죄가 많다고 해도 이분이 중풍환자, 문둥병 환자를 고치는 걸 보면 그것도 아무런 뭐예요? 조건 없이. 그래, 이분은 정말 내가 나에게 필요한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야. 그 믿음을 가지게 되었다 이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가자.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돌아갑니다. 그래서 자, 예수의 소문을 듣고 자, 백부장의 하인도 뭐예요? 그냥 말씀으로만 나더라라는 소문을 들었다 이거죠. 그래서 이 여자는 무리 가운데 섞여 뒤로 와서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었다. 그 이유는 뭔가?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뭐예요? 얻으리라라고 생각했다 이거죠. 왜? 예수님은 나를 다 아실 거야. 그렇죠? 왜? 백부장의 하인도 말씀으로만 고쳤고 그 누군지 다 알았고 나도 다 알고 나를 불쌍히 생각하시는 분일 거야. 그래서 내가 가서 그분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니까 내가 가서 그분의 옷에 손만 대어도 그 여러분 기가 온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제가 교회로 댕기면서 강의를 많이 할 때 그 교인 중에 어떤 할머니들은 와가지고 저를 이렇게 만져요. 그 왜 만지냐 그러면 기 좀 받으려고 만져. 이 만져서 기 받는다는 거 조금 유치한 거예요 사실은. 요즘은 우리 한국 사람들이 그런 짓을 별로 안 하는 것 같아. 좀 상당히 이제 발전해서 그런 것 같아. 옛날에는 말입니다. 우리 어릴 때는 공원에 가면 어른들이 무슨 짓을 하고 있었어요? 큰 소나무 같은 거 붙잡고, 부비고, 그러니까, 소나무도 어떤 소나무한테만 그래요? 멋있는 소나무. 못생긴 소나무한테는 안 그래요. 요즘은 그런 광경을 보기가 어렵습니다. 아시겠죠? 상당히 많이 개화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 자, 아까 그 회당장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그렇죠? 회당장은 어떻게? 예수님 앞에 와서 걸어 앉아서 엎드려서, 우리 딸이 죽었는데 도와주시오. 그래. 오셔가지고, 어떻게? 안수를 해가지고, 그렇게 낫게 하십시오. 절차가 복잡해. 그러니까 이 회당장들, 이 종교 지도자들은 뭐를 굉장히 중요시해요? 절차와 뭐요? 형식. 그 절차와 형식이 빠지면 뭐가 안 되는 줄 알아. 그러나 이 여자는
절차고 형식이고 뭐 아무것도 뭐예요. 모르고 그 순수한 마음밖에 없어. 하, 이분은 정말 하나님 맞는 것 같아. 내가 그동안 기다리던 하나님 맞는 것 같아. 예, 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손에 탁, 옷에 손을 탁 댔습니다. 손을 탁 대자마자 그 여자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어디에 깨닫더라? 몸에. 하혈은 자궁으로부터 하혈된 자궁이 이 정도 있을 거 아니요. 그러니까 갑자기 이 부분이 뭐예요? 아랫배가 뜨거운 느꼈지. 그러니까 몸에 깨달았다. 몸에. 마음에 깨달은 게 아니라 몸에 깨달았다.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뭐예요? 나간 줄. 그 능력이란 게 뭐예요? 생기지. 생명이지. 그것은 예수님의 무조건적 사랑이지. 그렇죠.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 자기가 예수님이 어떻게 보낸 거예요. 그렇죠.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저는 옛날에 뭘 잘 모를 때는 아 예수님이 다 알면서 왜 이런 바보 같은 질문을 할까? 그렇죠? 누가 내 옷에 손 아니 또 아니까 자 그 여자는 뒤로 와서 그 당시 옷자락 길잖아. 그 손 탁 대고 병이 나왔는데. 응? 그 자기가 생기를 보냈으니까 나와놓고는 뭐예요?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고 물어보는 마음은 그 무슨 생각으로 물어봤을까요? 응? 응? 잘난 척. 네. 응?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우리 화나 씨는, 응? 이거 알면서, 와, 분명히 알거든요. 자, 이렇게 물으니까 제자들도 좀 이상한 거야. 제자들은 아무것도 몰라, 지금, 그렇죠?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이 많은 무리가, 많은 무리의 사람들이 애워 싸가지고 막 밀고 하는 것을 보시면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느냐고. 그건 무슨 말입니까? 왜? 뭐, 누가 손을 안 대도 벌써 막 밀고 하고 하니까 많은 사람이 뭐요? 예수님께 접촉을 하고 있어. 그런데 누가 내 옷에 손을 되냐고 물으십니까? 아니, 하되, 그렇게 제자들이 묻지만, 예수께서는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셨다. 그럼 예수님이 안다는 말입니다. 이 여자를 좀 봐야 되겠다. 그럼 예수님은 이 여자가 자기 옷을 건드렸다는 걸 뭐요? 알고, 알면서, 여러분, 알면서 물어보는, 이게 참, 예? 그, 뭔 말인지, 무슨 뜻인지 생각이 안 나요? 알면서 물어보는 거. 예? 믿음 확인, 왜 그렇게 대답을 어렵게 할까? 예수님이 여러분 알면서 묻는 거 이거 참 좋은 겁니다. 알면서 묻는 거는 예수님이 기다리고 기다리고 고대했다 이 말입니다.
맞아요, 맞아요. 그래도 감이 안 잡혀요. 자, 할머니가 미국에 유학 간 손자가 보고 싶어 죽겠어. 그래서 방학이 돼서 손자가 온대. 이제 손자 올 날이 한 달 남았어. 아, 20일 남았어. 열흘 남았어. 할머니가 손꼽아 기다린 거야. 몇 번씩이나 딸한테 물어보는 거야. 그래, 이제 며칠 남았니? 아, 이제 3일 남았어. 그래가지고 이제 날짜가 돼가지고 공항에 나간 거야. 그 보고 싶던 손자가 드디어 나타나. 할머니가 그 손자 보고 뭐라 그래? 이게 누구? 몰라서 물어봐요. 네, 너무너무 기다렸다 이 말이에요. 이게 누구냐? 그렇지. 응? 응. 이게 누구냐? 응. 이제 그런 거는 사랑하는 사이에서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지도 않은데 이게 누구냐? 그러면 손자가 뭐라 그럴까요? 할머니 치매 걸리셨어? 그렇지. 응. 근데 손자도 할머니를 너무너무 좋아하고, 응. 외할머니도 손자를 너무너무 좋아하고, 이 사랑하는 사이에서, 이게 누구? 그러면, 저 상구입니다! 그럴 거 아니야. 그러면 또 할머니가 뭐라 그러게? 네가 상구가! 그러죠. 이 참 재미있는 대화요. 바보 같은 대화지. 그러나 뭐예요? 사랑이 넘치는 대화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는 것은 그 여인을 그동안 예수님이 많이 걱정했고 많이 사랑했고 오늘 이 동네에 온 가장 큰 이유가 바로 뭐예요? 이 여자가 이 딸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이 동네에 왔어. 그런데 드디어 드디어 이 딸이 포기하지 않았어. 믿음을 가졌어. 여러분 근데 그날 따라 사람들이 너무 애워쌌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애워싸고 예수님을 따라서 우르르 몰려댕기는 사람들은 진짜 예수님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습니다. 그죠? 뭐하러 따라댕기는 거예요? 야, 오늘 또 어떤 구경을 할까? 그냥 군중심리로. 요즘이 그렇습니다. 교회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그런 사람들을 성경은 무리라고 그럽니다. 무리. 무리들은 많이 따르지만 정말 생명의 하나님,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찾는 자들은 별로 없습니다. 아시겠죠? 이런 이 세상에서 거의 버림받다시피 한 이런 정말 아무것도 내세울 게 없는 이런 세상 사람들이 자기를 알기를 죄가 많아서 그런 병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았다. 이 세상에서는 희망이 없는 이런 불쌍한 사람들이 그런 무조건적인 사랑의 하나님을 기다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찾아. 그래서 예수님이 걱정이 있었습니다. 그날 따라 사단이 어떻게 했어요? 막
많은 무리들의 호기심을 자극해가지고 막 예수가 우리 동네 왔대. 야, 구경하러 가자. 이래가지고 그 여자가 예수에게 접근하는 것을 어떻게 방해하는 거야. 그 이 여자가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댄 것은 그 사단이 방해꾼으로 예수를 둘러싸게 해가지고 그 여자가 감히 예수께 가는 것을 용기를 꺾고, 그렇죠, 포기하게 만들려고 지금 그런 수를 쓰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도, 이야, 이 하나님이 정말 좋구나. 그래서, 아, 난 이런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좀 더 깊이 알아보자. 그러면, 그런 방해가 일어나기 시작해. 뭔가, 그래서, 여러분, 이 뉴 스타트에 오는 일이 아주 뉴 스타트에만 올라 그러면 왜 그렇게 쓸데기 없는 일들이 자꾸 생기는지. 그래가지고 뭐예요? 못 올 일, 못 올 일이 자꾸 생겨요. 그래서 이 뉴 스타트 오시는 분들은 그런 거를 그래도 가야 돼 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네. 아시겠죠? 네. 그래도 가야 돼. 네. 그런데 와 보니까 방 청소도 엉망으로 되어 있고. 네. 그래도 뭐예요? 중요한 것은 말씀이다. 이 사단이 이렇게 방해해. 그런 방해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그 진리를 내가 추구해 보겠다. 그러면요, 아, 가능하면 못하도록. 이곳, 여기저기. 예. 참, 그래서, 해필이면 또 205호로 배정을 받아가지고. 제일 말씀을 정말 추구해보자 하고 오면, 그래가지고 꼭, 첫날에 나가려고 했어요. 예? 그 나가려고 했죠. 그럼요. 너무 지저분해가지고. 예. 안 나가서 직원들 살린 거 아세요? 그날 나가셨으면, 본부장이 난리 났을 거예요. 예, 그렇죠. 예. 그렇죠. 그게 다, 모든 게 그런 이유가 있어요. 예. 그래서, 요새 좀 그런 면에서 좀 엉성해요. 예. 지금 상당히 엉성하게 돌아가고 있어요. 예. 그래서, 뭐, 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 착착착착 안 돌아가고 있어요. 예. 본부장도 몸 컨디션도 안 좋고, 뭐. 그래가지고 이게, 이렇게 계속 돌아가면 안 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예. 자. 자. 그래서, 자,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아시겠죠? 그렇죠? 네가 드디어, 이 여자가 막 뚫고, 막 나는 그래도, 예수님께 갈 거야. 그래서, 아, 미안합니다. 실례합니다. 나가면 욕도 많이 얻어먹었을 거예요. 그렇죠? 아, 이 여자가 왜 이렇게 밀어? 막, 응? 이런 식으로 그걸 다 뚫고 뚫고 왔다 이 말입니다. 그런 거를 예수님은 너무 너무 고맙게 생각하는 거야.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냐? 다 기쁘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었습니다. 이러저러해서 저는 예수님께 지금 왔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따라 뭐가 너의 뭐요?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사단이 너의 믿음을 포기시키기 위하여. 네 믿음이. 그렇죠? 네가 착해서 구원을 받았다가 아니에요. 너같이 정말 이 세상에서 알아주지도 않고 너같이 참 비천한 그런 딸이서 네가 나에 대한 믿음, 나는 조건적이 아니라 뭐예요? 무조건적 사랑을 베풀어서 병을 낫게 한다는 것을 믿어줬다. 그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지금 예수님이 어디로 가고 있었습니까? 회당장 야이로의 집으로 가고 있는 동안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지금 딸은, 회당장의 딸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죽어가고 있어요. 급해? 급한데, 이 여자가 나타나가지고, 지금 예수님이 집으로 계속 갈 수가 뭐예요? 없게 돼서 거기 멈춰가지고 회당장은 지금 속이 뭐예요? 속이 탑니다. 예수님은 야야 빨리 가자 그러지 않습니다. 자꾸 뭐예요? 뭔가 예수님은 느긋하게 시간을 끌고 있어요. 느긋하게 시간을 끌고 있어요. 자, 그러다가 시간이 좀 지나갔어. 그러고 있을 때, 회당장 집에서 사람들이 왔습니다. 가로대,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당신의 딸이 죽었다. 죽었으니까, 죽었는데, 어찌하여 이 예수 선생을 더 괴롭게 합니까? 죽었는데, 이제, 뭐다? 상황은 끝났다. 예수 와봐야 뭐예요? 뭐, 끝났다.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회당장에게는 너무너무 급한 일이야. 그런데 그 혈루병을 앓던 여자가 자기 옷을 손대게 하고 이런 그 여자하고 대화를 나누고 이런 것도 사실은 예수님의 뭐예요? 계획 속에 있었어. 왜 예수님이 일부 그런 예수님이 또 먼저 회당장 집에 갔다가 그렇죠 딸 어린 딸 병 낫게 하고 여자 만나도 돼? 그런데 왜 이렇게 허락을 하셨을까? 그것은 여러분 회당장 그 회당장이 자기를 찾아왔다는 것은 그거는 보통 일이 아닙니다. 종교 지도자로서
모든 그 당시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를 미워하고 예수를 이단이라고 생각하는데 자기가 유대교 회당장으로서 예수를 찾아왔다는 것은 이거는 뭐 내놓은 일이에요? 목을 내놓은 일이요. 그러니까 예수님으로서도 그 회당장 야이로에 대한 뭐가 있겠습니까? 특별한 사랑인가? 그 보통 용기가 아니야. 여러분. 제가 이제 안식일 교회에서 이런 교리를 반대하고 이게 모순을 얘기하고 할 때 어떤 목사님들은 연락을 해요. 저는 박사님과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는 교회 안에서 할 수 있는 것, 박사님이 전하는 그 무조건적 사랑의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몇몇 제 친구들도 생각을 같이 하는 목회자들이 있지만 박사님도 아시다시피 이 목회자들이 입장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저하고 나도 이장구 박사 말씀이 옳다고 생각한다 그러면 어떻게 돼? 잘려요. 그러니까 그렇게 드러내놓지는 못해요. 이제 그런 식으로 그 당시 예수님의 입장도 마찬가지였어요. 이 회당장이 예수를 찾아와서 이렇게 됐다는 것은 이거는 앞으로 정말 무슨 일이 회당장 야이로에게 생길지 모르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제가 지금 여러분께 해드리려고 하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고 하면 딸이 지금 아프다. 예수님 물론 찾아가서 그 딸을 낫게 하실 수 있죠. 그런데 왜 이렇게 좀 민기적거리셨을까? 예수님은 죽고 나서 가려고 그랬어요. 죽고 나서, 딸이 죽고 나서. 그치, 죽었어, 드디어. 그래서 그 회당에서 사람들이 와서, 뭐, 이제 죽었으니까 예수님 올 필요 없다. 이럴 때 예수님 뭐라 그러게? 야이로 보고. 자,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자, 곁에서, 뭐, 예수 선생도 괴롭게 할 필요도 없습니다. 딸은 죽었습니다.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누구에게,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 말라. 피드라. 나를 와, 그렇죠? 그래서, 자, 회당장의 집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야이로에게, 뭐, 아픈 거, 뭐, 낫게 하는 그 차원 뭐예요? 이상으로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상황은 제가 볼 때는 이 회당장 야이로를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은 뭐예요? 확실하게 구원하고 싶은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혈루병 앓는 여자도 뭐예요?
보여주고, 이 여자 봐라. 너는 와서 나한테 막 이러고 했지만, 이 여자는 뭐 이런 거 없이 그냥 뭐요. 이분 옷자락에만 손을 대어도 그렇게 나를 믿지 않느냐. 이 딸을 낳았다. 이것도 보여주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그리고 이제 딸이 아픈데 가서 아픈 거 고쳐주면은, 그거는 뭐, 그렇죠? 뭐, 그럴 수 있는 거라고 하지만은, 이 적어도 이 회당장에게는 뭐를 보여줘야 됩니까? 예수님의 이 무조건적 사랑은 죽은 자도 살릴 수 있는 생명이라는 진리를 이 회당장에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간 거예요. 회당장 집에 가니까 사람들이 울며 통곡하고 난리가 났어요. 죽었다고.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며 어찌하여 소란을 피우며 울고 있느냐? 그 소녀는 죽은 것이 아니라 뭐요? 자고 있다. 자고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 사실 죽었거든요. 여러분이 이 뉴스타트에서 이 예수님의 구원을 정말 믿음으로 받아들이셨다면, 여러분이 내일, 제가 내일 교통사고가 나서 죽는다 하더라도, 제가 죽는 거, 여러분이 죽는 거는 죽는 게 아닙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끝이라는 얘기인데, 믿음을 품고 그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을 마음속에 품고 죽으면 그거는 잠드는 겁니다. 왜? 예수님 오실 때 다시 깨어날 테니까, 다시 부활할 테니까. 그래서 이 믿음으로 죽는, 믿음을 가지고 죽는 사람들은 죽는 것이 아니고, 잠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가 또 있는데, 어디 있냐면, 나사로 얘기했습니다. 나사로가 아프니까 예수님 좀 빨리 오세요 하는 전가를 받았지만, 예수님은 자꾸 늦춥니다. 언제까지? 나사로가 죽을 때까지. 그래서 예수님이 그 집에 도착했을 때는 훨씬 빨리 올 수도 있었는데, 도착했을 때는 나사로가 죽은 지 벌써 나흘째가 되는 날이었어. 왜 그랬게? 그 많은 그 동네 사람들이 나사로, 그러니까 죽어서 하루 이틀 지나고 이제 뭐예요? 그래야 이제 문상들을 많이 오잖아요. 그 문상을 온 더 많은 사람들에게, 죽기 전에 가면 문상객 없잖아. 그렇죠? 그래서 이제 죽고 나서 그 문상객들이 그 나사로의 집에 많이 몰려든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려서 나는 내가 곧 진리요, 길이요, 진리요, 뭐요? 생명. 내가 곧 부활이요, 생명이라. 그거를 보여주려고 일부러 늦게 가시는 거죠. 그거하고 비슷한 경우예요, 지금. 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는 것도. 그래서 그 소녀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느니라. 사람들이 예수를 뭐요? 피우더라,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응?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모두 밖으로 내보내신 후 그 소녀의 아버지와 어머니와 자기가 동행한 사람들만을 데리고 그 소녀가 누워있는 곳으로 들어가셔. 그 소녀의 손을 잡으시고 달리다쿰, 달리다쿰 하시니 이를 해석하면 소녀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그 소녀가 어떻게? 즉시 일어났다. 일어나, 그러니. 일어나서, 뭐요? 걸어요, 그러니. 이는 그 소녀가 12살이었더라. 그러자 사람들이 매우 놀라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이 일을 아무도 모르게 하라고 그들에게 엄히 당부하시고,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명하시니라. 자, 이렇게 하면, 이제 그 회당에는 주로 어떤 사람들이 와서 와 있겠습니까? 유대교인이야. 예수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근데 예수님이 지금 데리고 들어간 사람은 엄마, 아빠, 그리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요, 딱 세 사람. 다른 사람은 딸이 살아났어. 그 예수님이 이 일을 말하지 말라 그래. 왜 그럴까? 자. 다른 유대교인들은 뭐라고 생각할까? 아, 딸이 안 죽었다 말이구나. 그러나 그 딸의 엄마 야이로의 부인, 난 딸이 죽었다는 것을 잘 아는 사람이죠. 그래서 자 생각인 이래요. 자, 야이로야, 그리고 야이로 부인, 내가 죽은 자도 살릴 수 있는 생명의 하나님이다. 너희들만 조용히 가슴에 담고 있어. 이 얘기를 또 무조건 했다가는 또 뭐요? 아, 또 난리 나는 거요. 죽지도 않았는데 뭐 이래서 할 거예요. 그렇죠? 이 세상은 그래요. 이 세상은 전체로 진리를 잘 받아들이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날로 이 회당장 야이로와 그 사모님은, 회당장 사모님은, 하, 예수님이 과연 뭐요? 하나님의 아들 맞다는 것을 확신하게 하시고 그 부부를 구원하신 겁니다. 아시겠죠? 참, 종교 지도자 구원한다는 것이 좀 더 어렵습니다. 혈류병 앓던 여자는 그 단순한 믿음으로 간단한데, 이 종교적, 사회적 입지가 굳어있고,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렇게 특별히 애를 더 써서, 이렇게 구원해 주시는, 회당장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는다. 이거는 굉장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참, 그래서 여러분들도, 참,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보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예수님의 그 무조건적 사랑을 여러분들도, 야이로와
그 사모님처럼 가슴에 확실하게 담고 조용하게, 아, 역시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구나. 그리고 그것은, 그 무조건적 사랑은 생명이구나. 생명이기 때문에 죽어도 살릴 수 있구나. 그러므로 내가 죽더라도 반드시 하나님은 나를 다시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이 바로 무조건적 사랑의 예수 그리스도다 하는 이 진리를 꼭 가슴에 담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예수님을 잘 나타내 보여주시고 얼마나 그분의 사랑이 생명인가를 잘 보여주셨습니다. 이 혈루증을 앓는 여인을 통하여 그리고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통하여 참으로 예수님은 각기 다른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할까 하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맛볼 수 있는 아름다운 이야기였습니다. 이렇게 보여주신 이 아름다운 사랑, 그 무조건적 사랑, 우리가 느끼면서 우리들의 꺼진 유전자들이 다시 생기를 얻어 우리의 모든 질병이 치유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